솔직히 말해서 20만 원이면은 기승료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착순에 못 들어오면은 손해입니다. 더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경주에 착순이 못 들어오면 착순 뭐 4차 고차 오더라도 이거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찍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이제 채찍의 규정이 바뀝니다. 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약간의 뭐 태클?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걸 이제 규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꿔가지고 조교사 기수들한테 요걸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행이 지금 유예기간? 요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게 출발부터 4코너까지, 스타트하고 나서 4코너까지 10회의 채찍을 허용합니다. 10대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근데 요게 스타트 나와가지고 100m까지는 어깨 채찍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코너까지는 그렇게 많은 채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코너까지에 올 때까지의 10회의 채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재를 먹었던 기수들은 별로 없습니다. 스타트 나와서 100m 지나고 나서 3대, 4대 때리고 말라든지 나머지는 4코너까지는 힘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지를 하는 기수가 없습니다. 근데 4코너 돌고 라스트까지 이 400m 구간 동안 총 20대에 허용을 합니다. 20대까지를 허용합니다. 20대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와 20대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때리는 속도가 1초에 한 2대, 3대 이상 때립니다. 거의 뭐 왔다 갔다 엄청나게 빠르게 때리면은 거의 뭐 1초에 막 3대까지도 때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20대 금방 갑니다 이게. 일단 현행 20회가 넘어가면은 10만원의 과태금이 됩니다. 10만원. 20대가 넘어가면 20만원의 벌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연속으로 10대 이상을 계속 때리면은 이거는 예전에 CC용 기수가 50만원의 벌금을 물었잖아요. 요게 이제 과중이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10만원의 과태금, 20만원의 과태금을 물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걸렸을 때 이제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CC1 기수군은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이제 타다 보니까 요 규정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엄청나게 막 때려도 상관이 없었는지 제가 봐도 좀 CC1 기수가 채찍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수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나와서 제가 예상가 입장에서 승부가 걸리면 앞필을 그 정도 타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우승하기 위해서 그 정도 때리는 것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뭐 일제 채찍이라 그러죠. 일제 채찍을 때렸을 때는 거의 이 채찍은 거의 대나무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대나무 이렇게 길게 갖고 다닌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때리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수준으로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냥 한 대 딱 말이 진짜 맞고 나면은 그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배. 그리고 이제 허벅지, 엉덩이 쪽에. 그래서 예전에 뭐 재결에서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 기수들이 가라채찍이라 그러죠. 일본 용어로 가라채찍. 맞지 않는 채찍. 뭐 재결위원이 와가지고 하마대에서 말 내리면은 말 엉덩이를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채찍은 이제 호주 채찍이라서 이 채찍의 끝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cm 정도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때려도 솔직히 소리만 큽니다. 가죽이 맞기 때문에 빡빡빡 소리만 크지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개선된 사항이 뭐냐면 15회를 초과 시 라스트에 15회 지금 이제 원래 현행은 총 30대잖아요. 근데 바뀐 규정은 뭐냐면 4코너까지는 10회 라스트는 15회입니다. 기존의 20회에서 5회를 깎았어요. 라스트 15대뿐이 못 때리는 겁니다. 더 이상 때리면 안 돼. 15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총 5대 연타로 때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15대가 초과 시에는 10만원의 과태금을 물게 됩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20회가 초과 시에는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회가 초과 시, 25대가 넘었을 때는 30만원의 과태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회가 초과됐을 때는 과태금이냐, 기승정지냐, 이게 또 달라집니다. 예전에 대상경주 때, 뭐 예전에 임성실 기수나 뭐 과태금을 100만원씩, 과다채쪽으로 100만원씩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뭐, 30대가 넘어갔을 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되는 겁니다. 근데 라스트 15대를 때리는 거는 기수들이 이거 과태금 상당히 많이 물 겁니다. 경쟁이 붙었을 때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15대 넘어가 버려요. 쉬어서 때리는 기수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만 원이면은 기승료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착순에 못 들어오면은 손해입니다. 더 물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경주 같은 경우는 뭐 기승료가 뭐 1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반 경주의 기승료가 1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경주의 착순이 못 들어오면 착순 뭐 4차 고쳐 오더라도 이거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리안컵에서 코리안 스프린터 경주 이런 경주에서 이걸 채찍을 과다하게 치면 내년부터는 100만 원입니다. 예전에 임성철 기수나 뭐 어떤 기수들이 100만 원씩 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원으로 정해져 버렸고 지원 경주 그레이드급 1 경주에서는 50만 원, 그다음에 그레이드급 2 경주에서는 40만 원, 그레이드 3 경주에서는 30만 원, 리미트리 경주에서는 20만 원 이렇게 짜놨습니다. 아니 일반 경주하고 대상 경주하고 차이가 고객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인데 기수들한테 너무 제재를 주는 거 아니야? 왜 경마의 채찍만 기수들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과태금을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수들한테 옥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수들이 니네들 잘못하면 무조건 과태금 줄 테니까 니네들 조심해. 기수들한테를 옥죄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 재결에서 언제 마사회에서 동물보호협회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들어줬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물보호협회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은 발주대 뒤에서 말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일반 경주하고 대상 경주하고 뭔 차이가 있길래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터는 100만원의 과태금을 주고 일반 경주는 10만원을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상 경주에 고려해서 재재글을 이렇게 준다. 이런 재결 리포트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왜 일반 경주하고 대상 경주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말의 수준에 맞게끔 제재를 주세요. 말이 직진성을 하지 못하고 사행하는 말인데 거기에 방해했으면 거기에 맞게끔의 제재를 줘야지 직진성을 하지 못하는 걸 기수가 잡지 못했다고 그걸 제재를 주면은 이건 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들을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상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